성령은 알고 보면 뭐죠? 성부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래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 기독교인들이 쉽게 성령은 뭔가요? 하나님의 영이요. 그럼 성부는요? 영이요. 주님은 영이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닌가요? 주님은 영이다. 영이요. 그럼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이요. 영의 영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성부는 뭡니까? 영이요. 성령은요? 영의 영이요. 이 말에 이미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성령은요? 하나님의 작용인 겁니다. 하나님의 작용. 성령도 다 영이에요. 하나님 작용. 그러니까 내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영혼에 임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 혼과 육을 책임져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분신이 내 몸과 이 혼을 책임져주고 계시다고요, 관리해주고. 그러니까 성령이 밖에서 들어온다는 게 안 맞는 이유가요. 그럼 성령이 안 계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거 충격적인 겁니다. 내가 그동안 그러면 도대체 뭘로 산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아니면 어떤 증명이 돼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증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밖에서 들어왔다는 얘기가요. 따져보면 심각한 얘기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왜 막 하느냐.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성령 받아라! 막 이런 얘기까지 한 거예요. 예! 하고 바꾸고 막 그런. 그럼 좀 이상하죠? 근데 그렇게라도 해야 아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성령이 없었냐고요.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신 곳이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성령 받자고 하는 사도 바울마저도 하나님의 의존해서 우리는 살아 숨쉬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유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런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미 거에 계세요. 이미 거에 계신 성령을 되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말 듣지 마라. 천국은 이미 그대들 가운데 있다 라고 할 때 이미 있다고 했어요. 바리새파들한테. 꼭 바리새파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제자들한테 한 얘기도 아니에요. 바리새파들한테 이미 그대들 가운데 있다. 바리새파, 너희 가운데도 이미 있어. 근데 받아라 이겁니다. 모르고 사니까. 모르고 사니까 성령이 임하는 체험을 하라를 받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불성이 있죠. 근데 왜 견성을 또 해야 되나요? 못 봤으니까. 견성하라 이 말이나 성령 받아라 이 말은 같은 말입니다. 문화권 따라 다르게 표현되고 있을 뿐이에요.